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사실만을 전달드리는 방송, 진정성 있는 방송, 주식 후견인 문견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오늘은 한일 사료 페이지 스틸 엠러 요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한일 사료 부탁드립니다. 매수 사유가 요소수 뉴스 때문에 매수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한일 사료 4,705원으로 마이너스 1.98% 빠진 상황, 시가총액이 1,854억 원인 이런 회사죠. 매출액이 늘어나지만 적자폭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최근 들어서 여기에 뭐 의미 있는 금액이 올라오긴 했지만 그거는 크게 의미가 없겠죠. 일시적이라는 걸알 수가 있다. 요 부분이 적자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 힘들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부채 비율 보시면은 이렇게 조금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고, 아마 이 부분은 뭐 K미트인가 그게 자회사로 이제 편입이 되면서 자산 가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BPS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떨어지고 있고, 여기서 급증했죠.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었다. 보유 지분 보시면 40% 이상으로서 뭐 경영권 방어는 문제가 없겠다. 한일 사료, 우크라이나 식량 위기에 뭐 우려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차라리 식량 위기라는 테마는 오히려 맞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우크라이나에 원조를 할수 있겠죠. 그렇지만 뭐 비싼 가격에 팔고 어느 정도의 매출액을 낼수 있는 그런 건 없을 겁니다. 왜냐면은 비료 공장이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자, 한일 사료는 1963년 업계에 진출해서 동억정에만 전념을 해왔다. 낙농 사료는 이렇게 했다라고 되어 있죠. 수출은 전혀 없고 내수만 진행을 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도 조금 불안한 상황. 종속업체인 K미트는 수입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낙농 쪽 이런 것도 하고 있다. 고기도 하고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중 자체가 정육 유통 부분이 오히려 훨씬 더 높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주요 제품 보시면 가축 사료 이렇게 되어 있고 요소수 관련된 건 전혀 없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요소수 테마를 탔던 거는 비료에다가 정제수를 넣어서 요소수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테마를 탄것 같은데 이거는 끝났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일반적으로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휘발유 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혹은 경유 값이 너무 비싸서 대체로 등유를 쓰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똑같은 거죠. 그러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도 이거는 대체재가 될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화제성 이슈가 떴다는 거 주식을 샀다. 절대로 올라갈 수 없는 주식이겠죠. 페이지 스틸 부탁드려요. 유튜브 추천으로 샀다가 마지막 상승 때 욕심내서 안 팔았어요. 회사라는 건 적정 가치가 있는 건데 그 부분에서 올라갈 때마다 어느 정도의 나의 목표가를 잡고 매도를 해야지만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몇백 배 먹을 수도 있고 몇십 배 먹을 수도 있는데 에코프로처럼. 근데 이렇게 먹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투자 초보예요. 아는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뭐 펀드 매니저처럼 여러 가지 분산을 하지 않는 다음에는 목표가 이상의 수익률을 도달하는 건 상당히 어렵다. 매매를 돌려서 목표가 도달하는 경우가 훨씬 더 높다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KG 스틸 8,000원으로 이렇게 되었고, 그다음에 시가총액이 8,001억 원인 회사. 매출액 보시면 뭐 꾸준하죠. 꾸준하고 단기 순이익 자체도 올해는 좀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평이하다라는 거알 수가 있어요. 요때 좀 많이 올라갔죠. 뭐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이것도 뭐 인수합병을 했거나 뭐 이런 식으로 자산 가치가 올라갔을 테니까. 어쨌거나 재무제표를 보면은 자산 가치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보율도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주가가 빠진 거는 조금 더 시간에 투자를 하면 되는 부분이겠죠. 철강 부분과 이렇게 기타 부분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뭐 매출액 내부 거래로 인한 조정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대략적으로 곱하기 2만 해도 요 가격대에 부근은 올 수가 있겠다. 자, 가동률 및 생산 실적 보시면은 80% 이상으로 뭐 평이하고요. 그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주당 이익 자체도 전년도보다는 못하지만 꾸준하게 매출액이 기대가 되는 회사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엠로 궁금합니다. 목표가 9만원대에 왔는데 못 털어서 계속 물려있네요. 뭐 삼성 SDS, 포스코, 협력채고 뭐 이렇게 MSCI 편입 기대감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자, 엠로 보시면은 61,600원 마이너스 5.67%, 시가총액 6,900원인 요런 회사다. 매출 자체가 크게 올라가지 않았는데 주가의 등락만 상당히 심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죠. 요 그래프를 통해서. 그래서 당기순이익 자체도 지금 보시면 뭐 엄청나게 빠져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는 일시적인 부분일 뿐인 거고, 부채 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유보율이 줄고 있다. 요런 부분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겠죠. 보유 지분 보시면 삼성 SDS 외에 이렇게 돼서 40% 정도 가지고 있다. 사업이익이에요.
AI 기반 공급망 관리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입니다. 삼성 SDS가 어쨌든 간에 그런 관련적인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를 가지고 최대 주주로 있는 것 같다라는 거 아시면 되고요. 주요 제품 및 서비스 보시면은 이렇게 시스템 구축이 60%, 라이선스가 15% 정도입니다. 근데 요게 AI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중 자체는 크게 높지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매출액 보시면은 여기 보시죠. 44억 3,100 정도가 지금 2분기에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 곱하기 2 하면은 한 88억 정도가 되긴 하지만, 그게 크게 의미는 없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요 부분, 솔루션 사업 부분이랑 AI 사업 부분에서 이제 나눠지는 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마도 비중 자체가 여기가 훨씬 더 높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일시적으로 아까 적자폭이 나왔던 거는 금융 비용이 상당히 커져서입니다. 요게 200억 정도가 나왔죠. 매출 자체는 꾸준했어요. 꾸준하고 영업이익이 나와 있는 상황이지만 여기 금융 비용이 크게 발생했다. 어떤 부분이냐면 파생상품 평가 손실로 인해서 이렇게 198억 정도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위상환 전환사채 발행 현황, 신주 인수권부 사채 요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재무적으로 자본이 유출되거나 이런 건 없지만 어쨌든 간에 전환가액이 25,000원 요 부근인데 지금 주가는 아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목표가 9만원 갔다가 6만원 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요 차익 부분이 그냥 반영이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아마 그 2분기에 전환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전환가액을 갖다 행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 가서 적자폭이 상당히 반영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고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금요일날 여러분들이 조금 뭐 시장이 안 좋다고 하실 때 매수매도 가디언즈 스윙방에서는 약 11.8% 10% 21.8%의 수익률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매수할 때는 매수를 하고 매도할 때 매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수보다 매도가 훨씬 어렵다. 왜? 매도는 파산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많은 분들이 이게 신용을 써야 된다고 해서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신용을 쓰면은 위험하지만 제가 쓰면은 저는 리스크 케어를 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말대로 내가 할줄 몰라가지고 걱정이 된다 그러면 비행기 타시면 안 되고 SRT 같은 거, KTX 같은 거 타시면 안 되겠죠. 어쨌거나 7월 10일부터 개설된 이방 155.1%의 누적 수익률을 가지고 있고 뭐 손실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대응법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 매수매도 스윙 참여 연락을 주셔서 이벤트 가격 아직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것들 한번 배워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들 손실 보고 있을 때 이분들은 수익 보면서 떨어지고 있는 우량주들 지금 물타기 하고 있어요. 추가 매수해서 올라올 때는 더 크게 수익 볼수 있는 겁니다. 자, 한일사료 한번 보면은 여기 이거 자체가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그래프 자체가 이것도 요소수 때문에 한번 올라갔을 건데 크게 의미가 없다. 이때 아마 팩트 검증을 했다라고 얘기하면은 다음 요소수 테마가 나왔을 때는 절대 매수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이 저희 정상적인 의견이고 실제적으로 뭐 요소수 테마 때문에 여기 있던 박스권에서 이까지 한 단계 올라가서 박스권 형성이 새롭게 요렇게 되긴 했어요. 그런데 적정 주가는 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매출액은 늘어났지만 오히려 적자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 박스를 유지하면 다행이고 여기는 절대 가지 못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뭐또 이슈가 터지고 테마가 잘못 터진다라고 하면은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는 거의 요단강이라고 보시면 돼요. 페이지 스틸 한번 보시면은 이것도 테마를 타서 중간중간 등락이 많긴 했지만 어쨌거나 펜가이 원래의 가치는 아까와 다르게 요 부근에서 형상이 되어 있었는데 박스권 자체가 오히려 떨어졌죠. 떨어지면서 요렇게 아래에 있는 구간까지 내려왔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고 지금 현재의 가격대에서 사실상 요 박스권에서 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다. 불안해할 필요는 없고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사실상 몰라요. 왜냐하면 철강 자체가 그냥 평이하기 때문에 어떤 이제 이벤트가 있고 모멘텀이 있어야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있지만 페이지 모빌리티가 이미 끝났다는 그런 부분은 조금 안타깝긴 하고요. 계열사가 많기 때문에 계열사 타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높겠다. 하지만 뭐 적정 주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게 있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엠로. 엠로 같은 경우에는 자 주목받지 못했던 상황에서 이제 AI 터지면서 올해 들어서 엄청나게 올라간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거 자체는 그냥 거품이에요, 사실상. 사실상 이렇게 뭐 어떻게 그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없다. 왜냐하면 어쨌든 SDS 자체가 평이한 매출을 내고 있는 공급 계열의 시스템 기반의 회사이기 때문에, 그럼 그 아래에 있는 엠러 역시도 뭐 어떤 뭐 AI가 엄청나게 기술이 좋거나 이렇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주가 자체를 평가를 받는 것 자체가 사실상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구간 왔을 때 다음에 테마 타면 이런 것들 또 올라갈 수 있게 하니까, 어쨌든 뭐 AI 테마라는 거는 자주 돌겠죠. 그때는 무조건 정리를 하셔야 되고, 적정 주가 아래에 있는 종목을 사셔야지 이런 것들을 사셔서 뭐 기대를 갖다 가져가시는 건 말이 안 된다. 어쨌거나 거품이 낀 것들부터 가장 먼저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박스권은 그릴 필요도 없겠죠. 여기 하단 뚫리면 그냥 밀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같이 여기로 내려오게 되겠죠. 에코프로도 그렇고 뭐 결론은 시간 다 지나고 나면은 원래 가격은 다 돌아오니까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고, 여러분들은 지금 포지션 잡기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스스로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올라가는 번호로 한 번씩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은 세상을 경험하시게 되실 겁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